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것만 알면 통장 잔고에 돈이 쌓인다. 예, 진짜 쌓일까요? 예, 쌓입니다. 예, 돈이 잘 안 모이시는 분들 한번 끝까지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실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일단 돈, 화폐라는 거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교환가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비를 조금 절약을 하게 되면 저축을 할 수 있겠죠. 자, 저축을 많이 못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 대출을 많이 받게 되겠죠. 자, 대출이 많게 되면 구매력이 하락되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시점에 물건을 써야 될 때, 미래 시점에 쓸 수 없다.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시간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예, 이거 좀 들어보셨죠? 예,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혹시 좀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요거를 대입해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빔면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비빔면 한 개 먹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이제 개수가 늘어난다. 그럴수록 만족감은 이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1억을 모으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모았다. 이때 처음에는 효용가치가 굉장히 커지겠지만 이게 늘어날수록 효용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무제한적으로 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예,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분들을 나름대로 또 뭐 무기력감이라든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뭐 자살한 분도 제가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꼭 목표의식을 갖고 돈을 좀 모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입하고 지출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지출이 되게 많은 게 현재 현실이고요. 수입을 극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좀 쉽진 않죠. 요거는 뭐 오랜 동안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결국은 지출 통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출 통제가 굉장히 좀 어렵죠. 요게 재무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썼을 때 지출이 100이라 그러면 나중 시점에, 은퇴 시점에 한 70% 정도를 쓰지 못하면, 이제, 일종의 소득 대체율이죠. 그걸 쓰지 못하면 굉장히 좀 행복감을 못 느낀다라고 그렇게 통계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체감의 법칙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려면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효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을 수립을 해야겠죠.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다 예산 수립을 하는 이유가 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산을 여러분도 한번 버킷리스트 작성하듯이 한번 요거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돈을 모을 때 그냥 막연하게 돈을 모은다. 이거는 그냥 목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내가 언제 시점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플래닝을 좀 찾고 구체적으로 예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득관리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열심히 일하시는 방법, 지출관리 요거를 포인트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수익곡선을 보시게 되면 라이프사이클상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은퇴겠죠. 은퇴가 되고 나서 수입은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지출 부분은 예, 물론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꾸준하게 갑니다. 요게 뭐냐면 은퇴 크레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빙하기죠. 빙하가 갈라지는 시기, 예, 노후가 온다라는 거죠. 조기 사망을 안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100% 찾아온다라는 거 제가 장담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설계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어떤 목적 자금 같은 거, 교육 자금이라든가 결혼 자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내 자산들을 지키셔야 되는데 위험 관리가 안 된다. 예, 어떤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위험 관리도 필수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개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